아빠의 보물이로 산속 양봉장에 말벌 킬러 이리TV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말벌이 많이 찾아와 우리 꿀벌을 납치해 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마리에서 500마리를 납치당하는데 납치된 꿀벌은 말벌에게 잡아먹힙니다. 꿀벌을 납치해 가는 말벌의 종류는 많지만 특히 장수 말벌, 꼬마 장수 말벌, 말벌, 등검은 말벌의 꿀벌이 많이 당합니다. 장수 말벌의 참교육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말벌주의 재료로 사용하거나 말벌 끈끈이에 참교육합니다. 보통 장수 말벌은 의리파라 동료를 구하려고 끈끈이에 달라붙습니다. 한 마리를 잡으면 다른 장수 말벌을 쉽게 참교육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말벌은 동료를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 오늘 진정한 참교육을 해줄 겁니다. 오늘의 참교육을 도와줄 파리지옥입니다. 파리지옥은 식충식물로 벌레를 사냥하기 위해 진화된 식물입니다. 잎에 들어가는 모든 생물을 먹을 수 있는데 작은 양서류인 개구리도 사냥이 가능합니다. 잎 덫에는 3개의 자극털이 있어 이 자극털 3개 중 2개를 건드리면 다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말벌을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벌의 꿀벌 납치는 7, 8월에 가장 많지만 9월에도 꿀벌을 납치하러 자주 날아옵니다. 말벌이 꿀벌을 사냥하듯 우리도 말벌을 사냥하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헌터는 숨을 죽이고 말벌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리고 발견한 말벌. 헌터는 빠르게 말벌을 제압합니다. 잡았어! 사냥에 성공한 헌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자, 참교육을 시작하지. 바빠지는 헌터의 손놀림. 이제 이 녀석을 꺼내야 합니다. 곧 있으면 이 녀석은 참교육 당할 겁니다. 아! 한 시간을 기다려 다른 말벌을 잡아왔습니다. 이번에 기필코 참교육을 해주겠습니다. 참교육을 위해 말벌의 혼을 빼놓겠습니다. 훗! 넌 이미 잡혀있다. 이번엔 성공입니다. 다음에 태어날 때는 착한 꿀벌로 태어나도록. 아! 한 시간을 기다려 다른 말벌을 잡아왔습니다. 이번엔 날개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헌터는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완벽한 성공을 위해 숨고르기 하는 헌터. 엇!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습니다. 핀셋을 머리를 잡았는데 세상에. 이미 사고가 난 거 참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총 5시간이 걸려 겨우 넣었는데 1초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소화시키려면 10일이 걸립니다. 10일 뒤에 커뮤니티에 사진 업로드 하겠습니다. 뭔가 영상이 빈약해서 파리를 잡아서 참교육을 해보겠습니다. 아! 아... 오늘 영상 끝!